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팀의 김승훈이에요. 네, 요즘 요 컵라면이 원래는 그 전자레인지에 그 조리를 하면 위험한 그 음식이잖아요. 그런데 요즘 이 컵라면 용기가 그 개량이 돼서 전자레인지에 그 조리가 가능한 음식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그 오뚜기 같은 경우는 그 진라면하고 진짬뽕하고 꽤 그 많은 종류의 음식들, 그 컵라면들을 다 전자레인지에 조리할 수 있게 그 바꿨죠. 그래서 제가 이 농심에서도 이 신라면 블랙을 이제 전자레인지에 조리할 수 있게 그 계량했는데, 그냥 오리지널 신라면하고 뭐냐, 제가 얼마 전에 그 특 육개장 그거 리뷰 찍었잖아요. 그 뭐냐, 그 육개장도 사실 국민 컵라면인데 그것도 전자레인지 버전도 바꿔봤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왜냐면 이게 컵라면은 전자레인지 조리하는 종류가 몇 개가 있는데, 그걸 이제 조리를 하면 좀 이제 처음에 입이 좀 뜨거워서 그렇지 면발이 좀 더 쫄깃해지기는 해요. 그리고 기다리는 시간 좀 더 줄일 수 있고. 그래서 이 전자레인지로 끓이는 거하고 이 봉지로 끓이는 거하고 좀 어떤 느낌의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좀 볼게요. 원래 좀 더 객관적으로 하면 똑같은 맛을 해야 되는데, 네, 제가 사는 동네에는 신라면 블랙을 봉지로 파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면발의 그런 그 감? 질감? 뭐 이런 거나 좀 그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뭐 내용물은 그 내용물은 뭐 비슷해요. 내용물은 전과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전자레인지에 조리를 할 때는 뚜껑을 그냥 다 벗겨내시면 돼요. 자, 뭐 면발 건더기 있고, 그리고 스프, 신라면 블랙은 스프가 두 가지가 있어요. 우선은 이 후청 양념 분말로 바뀌었네요. 이게 그 전천 양념 분말이고요. 후청 양념 분말이 따로 있어. 면과 함께 먼저 넣어주세요. 네. 이 처음에 넣는 스프는 바로 네, 여기 그 빨간 색깔의 스프이고요. 그리고 후청 분말. 후청 분말은 예, 여기서 그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그 사골 국물 그 맛을 내는 스프인데, 왜 이거를 그 마지막에 넣으라고 하는지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저는 이것을 전자레인지에 넣으면 2분을 조리할 수 있어요. 끓는 물 넣고 2분 조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봉지도 같이 끓여서 보도록. 네, 이제 다 끓여왔는데요. 자, 신라면 봉지 끓였고요. 그리고 지금 이건 신라면 블랙은 지금 전자레인지에서 나온 지 사실 몇 분 지났어요. 그 끓인 물에 이제 좀 그냥 이 봉지가 끓는데 좀 그러니까 몇 분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신라면 블랙의 국물, 그 아직 후청 스프를 안 넣었어요. 살짝 밋밋한데 약간 그 얼큰한 국물 맛이라고요. 신라면 봉지. 이 상황에서는 신라면 봉지가 좀 더 국물이 진한데 이 후첨 스프를 이제 넣어보는 거죠. 후첨 스프를 넣고 골고루 섞어주세요. 후첨 스프를 잘 섞어주시면 이게 색깔이
조금 뭔가 연해진 것 같은데? 그 우와 국물 약 국물 맛이 약간 마성이 있었어.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신라면 블랙의 면발이에요. 자 전자레인지에 한 면발. 이거는 뭔가 면을 그 먹는 그 촉감은 좀 더 뭔가 부드럽고 쫄깃쫄깃. 근데 그 이렇게 봉지로 끓인 거보다 면이 약간 좀 투명하기는 해요. 물론 이 현재 이것은 컵라면으로 끓인 것이라는 것을 좀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그 컵라면이 보통 면발이 좀 더 가늘잖아요. 근데 이런 느낌이구나. 그리고 사실 이게 제가 이걸 전자레인지에 그 끓이는 타이밍이 너무 빨리 잡아가지고 사실 조금 이제 약간 이제 퍼지고 있기는 해요. 근데 되게 여기 면발이 막 쫄깃쫄깃 투명해요. 네? 면발의 탱탱함은 오히려 좀 더 두꺼운 봉지라면. 그러니까 면발은 사실 좀 두꺼울수록 좀 더 탱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전자레인지 버전으로 나왔으면요 면발을 좀 더 두껍게 했었으면 봉지처럼 두껍게 했었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하네요. 그럼 이제 전자레인지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끓는 물을 끓였을 때 그때 있는 시간이 아마 좀 차이가 있겠죠. 네. 그러면요 한번 물을 또 다시 예전에는 신라면 봉지하고 블랙하고 차이가 좀 컸는데요. 지금은 뭐 블랙 쪽이요. 블랙 쪽이 그 설렁탕 분말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뭔가 봉지라면하고 블랙하고 이게 차이가 좀 갭이라고 해야 되나? 그 갭이 좀 많이 줄었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마저 먹어보고 이따가 네,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제가 여기 신라면 봉지하고 그리고 신라면 블랙 전자레인지 조리 가능 신제품을 가져왔고 한번 면발 비교 리뷰를 해봤어요. 네. 원래는 이제 사실 국물 맛도 좀 리뷰를 해보고 싶은데 뭐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려면 밥 말아 먹을 때 좀 이제 맛있는 거 있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놀랍게도 밥은 여기 신라면 블랙에다 말아 먹고 싶어요. 여기에 이제 이 후천분말, 이 후천분말이 그 설렁탕 그 국물이거든요. 그 사골육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 밥을 땡기는 밥을 땡기게 합니다. 아마 이거 봉지를 다 끊었으면 다 그 밥까지 말아 먹고 싶어요. 비싸서 그렇지. 원래는 이제 국물까지 다 원샷을 하고 클로징을 해야 되는데
오늘 제가 잠깐 약속이 있어가지고 컨디션 좀 조절을 하기 위해서 면만 먹었어요. 자, 그러면 저는 다음번에 다른 리뷰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